나름 정리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뭔가 어수선한 느낌?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분류 작업인데요. 전체적으로 다 꺼내서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위쪽에 가려질 수 있는 리빙 박스를 사오라고 합니다. 일단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고 그거에 맞는 리빙 박스를 사러 갑니다. 우리 동네 가장 큰 다이소에 찾아왔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깨끗하게 할수 있는 리빙 박스를 사는 건데요. 사이즈가 컴팩트하게 맞아 들어가고 뚜껑이 있는 걸로 사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햇빛으로부터 손상되는 걸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 깔끔해졌어. 이렇게 공간에 딱 맞는 사이즈의 리빙 박스를 두니 깔끔해졌고 뚜껑이 덮여 있어서 안에 내용물이 보이지 않아서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밑에는 발효액, 그리고 리빙 박스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 정리할 때다 빼서 해야 돼요? 그렇죠. 물건을 일단 다뺀 다음에 빼고 난 후에 용도별로 정리를 해가지고서는 다시 집어넣는 그런 방법 택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잘못 버리는데. 가감하게 버리는 방법이 내가 물건을 봤을 때 유통기한 지난 것들은 쓸수 없는 것들을 배출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물건을 봤을 때한 2년에서 3년 정도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필요한 분들께 나눔하거나 또뭐 당근을 하시거나 이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워서 저 전기밥솥 9년 된 건데 네. 못 버리는 근데 그쵸. 9년 정도 되면은 다시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물건들은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눔하시 주위 분들의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눔하시거나 아니면 또 당근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택하시면 돼요. 위에는 위에 칸은 세제류 고기 바로바로 쓸수 있게끔 그 세제류는 그 찾아서 쓰셔야 되는 거니까 이게 낮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표 보시고 바로바로 꺼내 쓸수 있게 낮은 바구니를 해드렸고 여기 밑에는 자주 안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세탁 세제. 얘는 이제 막어 고객님이 자주 안 쓰시는 약품들 있어요. 그런 것들. 엑기스, 기름 막 이런 것들은 자주 안 쓰고 보관 용도로 쓰시는 것들 넣기였고 했어요. 그 바구니만 다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엑기스청 만들어 놓으신 것들 다 정리해드렸어요. 이렇게 키 순서대로 이렇게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대로 이렇게 넣으면 조금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들어요. 여기 세제류 그대로 이제 정리해드렸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청소용품들. 정신없이 낮은 리빙 박스를 둬서 조금 지저분해 보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높은 리빙 박스를 둬서 공간을 활용을 많이 했다는 거. 그리고 아래쪽엔 발효액이 있고 위쪽에는 리빙 제품들을 잘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제나 이런 유리 세정제 같은 거, 클리너 같은 걸 넣었고요. 이쪽에는 주방용품, 그리고 여기는 세탁용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기 편하게 놔뒀고요. 그리고 요거는 잘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둬야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자기 자리를 다 차지했고 가릴 건 가려줬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